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나르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이 아이오넷이 바이낸스에 상장합니다. 무료 채굴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오넷 코인. 그럼 몇 달간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아이오넷이 뭔지, 그리고 왜 얘는 바이낸스에 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넷은 혁신적인 AI 플랫폼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어플을 사용하면 본인의 집을 공유하여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아이오넷은 에어비앤비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GPU를 유저들에게 대여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GPU란 컴퓨터에서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여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연산 장치인데요. 그냥 편하게 설명해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가의 하드웨어를 구매하여 이 GPU를 쭉 사용하지만 아이오넷의 GPU를 대여하며 사용하면 유사한 서비스보다 무려 9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오넷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작업 및 프로젝트에서 아이오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언제든지 이 수준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저들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상황에 맞춰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GPU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오넷에 본인들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약간 에어비앤비의 집주인이 된 기분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함부로 GPU를 빌렸을 때 보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요. 뭐 솔직히 당연한 거겠지만 보안 및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넷은 메쉬 VPN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노드 간에 직접 통신이 허용되어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 시 자가 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애드작 유저들이 아이오넷을 이용하여 미리 코인을 채굴했었죠. 컴퓨터에 이 아이오넷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바로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진행하셨던 분들은 꽤 많이 챙기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갤럭시 퀘스트, 디스코드 이벤트 등에서 추가적으로 코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즌3라고 나와 있죠. 어찌 보면 이 아이오넷은 최근에 다뤘던 대핀과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기존의 IoT가 인터넷과 사물이 합쳐져서 갤럭시 워치처럼 사물의 인터넷화였다면, 대핀은 IoT에 블록체인을 합쳐서 갤럭시 워치를 통해 토큰을 보상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치 아이오넷도 본인의 GPU를 공유해주면서 토큰을 보상받는 대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바넨에 갈 수 있었을까? 사실 바넨을 제외한 맥시, 개아오 등의 거래량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솔직히 어느 정도의 상장피만 주면 상장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맥시는 예전에 들었을 때 정말 저렴했던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바넨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초대형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 전세계 코인러들한테 다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해야 하고, 바이낸스에 투자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금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이낸스 관련 인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바넨 상장은 국내 코인에서도 클레이튼 등의 초대형 커뮤니티 보유 프로젝트만이 가능했습니다. 아이오넷도 일단 바이낸스 런치풀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런치풀이 끝나고 바로 상장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런치풀은 코인이 상장하기 전에 이런 BNB나 FDUSD 이런 코인들을 스테이킹하여 그 스테이킹한 수치에 비례하는 상장 코인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래소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바이낸스 런치풀을 하면 99% 이상이 바이낸스에 상장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무료 채굴 되는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및 좋은 거래소 상장만 시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투심은 많이 죽었지만 무료 채굴 같은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끝까지 달려보시죠. 감사합니다.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